자, 그러면은 C 코드 연습을 해봐야겠죠? 요 C 코드가 나오는 노래는 C 코드로 시작하는 코드 말고요. G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에서 C 코드도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G 코드로 연습을 하면 저희 기존에 배웠던 코드들이랑 같이 묶어서 연습이 가능합니다. G 코드로 시작되는 노래의 경우에는요. C 코드와 D 코드가 사용됩니다. 그러니까 G 코드, C 코드, D 코드, G 코드, C 코드, D 코드 요걸 반복 연습을 해보고요.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 코드 더 배울 수 있는데 뭐 A 마이너나 E 마이너 그런 거 배우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연주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. E 마이너는 되게 쉬워요. 이 코드 잡은 상태에서 이첫 번째 손가락만 떼시면 E 마이너가 되고요. A 코드 저희 요세 손가락으로 잡았었죠. 요세 손가락으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떼고 2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은 A 마이너가 됩니다. 외우기 되게 쉽죠? 이 코드에서 하나 떼면 E 마이너. A에서 위치를 하나 더 뒤를 눌러주면 A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.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.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코드와 A 코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치를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죠. 금방 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제부터 그러면 G 코드, C 코드, A 마이너, D 코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합니다. 넷. 이렇게 코드 폼을 연습을 하게 되면 G 코드로 되어 있는 노래들을 연습하시는 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.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? 칠때 오른손은 딴 따다 딴 따다 요 리듬만 계속 해주면 되고요. 느낌 있게 해주면 되고 G 코드, D 코드, E 마이너, B7 그다음에 C, D, G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코드들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. 음악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코드들은 항상 몇개안 돼요. 사실 코드 실제 연주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드들은 그렇게 몇개안 되고 그게 좀더 복잡하게 이제 뭐 마이너 세븐 무슨 뭐 메이저 세븐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붙으니까 더 복잡해 보일 뿐이고 그걸 되게 단순화했을 때는 코드가 생각보다 몇개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코드들을 제일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요 리듬을 접목시키시는 겁니다. 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시는 거고요. 이해되셨죠?